존경하는 이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복리 증진과 이천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새로운 이천 함께하는 미래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경희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풍성함과 넉넉함이 더해가는 결실의 계절에 제 231회 임시회를 맞아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된 것을 반갑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그동안 열리지 못했던 도자기 축제, 쌀 축제 등 우리 시의 대표 축제가 모두 개최되며 우리 시에 대한 홍보의 기회뿐만이 아니라 특산물에 대한 판로가 주로 힘든 나날을 보내던 분들께 감흥의 단비가 되고 있습니다. 행사를 준비하느라 고생하신 김경희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며, 앞으로는 축제 외에도 이천시 특산물에 대한 더욱 다양한 판로 및 홍보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이 자리를 빌어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금번 임시회에는 시민행복 증진과 이천시 발전을 위한 조례안, 동의안 등의 각종 안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동료 의원의 여러분들께서는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심도 있는 고민과 토론을 통해 최선의 결과가 돌출될 수 있도록 세심한 안건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는 상정된 안건들이 차질 없이 심사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과 자료 제출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현재 집행부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안 작성 시 사업의 필요성과 성과에 대해 시민을 중심에 두고 면밀한 분석과 검토를 통해 사업의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복리 증진을 이룰 수 있는 예산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힘차게 출발했던 금년 한 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연초 계획했던 주요 사업들이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라며, 시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의 건강에 각별히 유념하시고 행복하고 풍요로운 가을을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